아이고. 39페이지 봅시다. 더운 날. 진도를 나가봐요. 진도를 나갈 건가요? 진도 나가야지. 좋다. 알았어. 나도 돼. 그래야 돼. 너는 뭐냐? 지난주에 금토 수목금에 수학 시간 뭐 있어? 수요일날은 저희가 하고 있는 안 가. 목금은 뭐 안 했니 그러면? 목요일은 하면 오지 말라고 했고요. 아 오지 말래 그냥? 네. 그 금요일날은 풀나가 저 그 풀나가 진짜 멘탈 나가서 집 갈 뻔했거든요. 끝나고 갔지? 네. 그 풀던 거는 그러면 집에 갖고 간 거죠? 네. 어 그거 그럼 다음 시간까지 잘 챙겨갖고 집에 가죠. 버렸니? 그거는 이제 차차 합시다. 뭐 결석생들 많이 있는데 온 거 너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온 만큼 너네 또 겨우가 좋은 경우는 있을 거 아니지? 나는 지나도 보면은 이런 한 타임 한 타임이 다 너네한테 플러스가 되잖아.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학원 일정이랑 뭐 땜 일정 같은 거가 다 정리가 됐고 뭐 오늘부터는 어떻게 보면 중간고사 대비를 좀 직접적으로 이제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8월 정도까지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되는 진도 같은 거를 좀 마무리를 하고 학교끼리 이렇게 갈라서면 그때부터 조금 연습 위주로 갈 것 같고 어쨌든 우리 친구들 참 속상하지만 잘 합시다. 39페이지 보자. 39페이지 집합의 연산법칙이라고 돼 있죠? 이거 지난 시간에 설명하고 끝났나? 아니요. 아닌가? 네. 일단 보자. 지금 우리가 집합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배운 거야, 그렇죠? 다들 멘탈이 나가 있어. 두 타입이지? 얼른 하고 가자. 아니 누구 아니 뒤에?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집합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배웠다. 뭐 어떤 특별한 어떤 조건을 가진 그 명확한 집단을 집합이라고 그랬는데 그 안에 있는 거를 뭐 원소라 그랬고 그 원소를 갖고 만든 거를 부분 집합이라고 그랬고 그래가지고 뭐 부분 집합의 개수를 세는 것도 해봤고 뭐 포함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것들 했어. 그리고 그 집합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계산이 뭐가 있냐면 네 개가 있어. 교집합, 합집합, 그다음에 여집합, 차집합. 계산이나 연산이라는 거는 주어진 자료를 갖고 이런 걸 해봐라는 명령이 이제 연산이야. 우리가 흔히 숫자들을 가지고 하던 연산은 뭐가 있냐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는 거지. 숫자가 뭐 여러 개 있으면 얘네를 가지고 뭐 더해봐라, 빼봐라, 곱해봐라, 나눠봐라 이런 걸 했잖아. 마찬가지로 집합이라는 애들을 가지고는 겹치는 거 구해봐라. 또는 그 다 합치면 뭐가 되는지 구해봐라. 또는 뭐 얘랑 얘에서 겹치는 부분을 뺀 거를 써라 라든지 얘를 제외한 나머지를 써라 라는 이런 명령어를 배운 거야. 그게 교집합, 합집합, 여집합, 차집합이야. 됐나?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런 연산들 앞으로는 여러 개의 어떤 집합을 가지고 할 건데 할 때 이제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 예를 들어 우리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같은 경우는 3 더하기 4 빼기 2라고 돼 있으면 누구 먼저 계산하는 거야? 곱하기 아니 3 더하기 2 빼기 3 더하기 1 빼기 2라고 예를 들자. 3 더하기 2 빼기 1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그럼 누굴 먼저 계산하는 거니? 앞에 있는 것부터. 근데 만약에 여기 곱하기 있고 빼기 3 이렇게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곱하기 먼저 계산한다라는 거 있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누굴 제일 먼저 계산하는 거야? 바로 1 빼기 3 먼저 하는 거죠. 그럼 잘 봐. 이런 걸 이제 우리는 약속이라 그래. 이해되죠? 뭐 예를 들어 내가 이런 상상 미안하지만 소리가 내 여자친구고 얘가 뭐 그냥 친구야. 그럼 둘이 동시에 약속을 잡으면 누구랑 만나야 돼? 뭐 이런 게 이제 어떤 룰인 거야. 그렇죠? 물론 이제 5년 지나서 얘가 질려. 밥 먹는 것만 봐도 짜증나. 그럼 쟤를 만날 수도 있지만 그 이제
이런 건 이제 우리가 그냥 하는 얘기고, 실제로 어떤 계산 같은 걸 할 때는 정해진 약속이 있지. 왜냐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면 답이 여러 개가 나올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러고 A라는 상황과 B라는 상황이 있을 땐 항상 A로 하자, 이런 식으로 우리끼리 약속을 정한 걸 연산법칙이라고 해요. 됐나? 그리고 이 연산법칙을 이제 우리 숫자에서는 굳이 이렇게 연산법칙이라고 얘기하지 않아.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근데 집합은 이제 우리가 처음 배우는 거니까 아 라고 느끼기만 하면 끝입니다. 뭐 이거를 외우거나 할 필요는 없고, 다만 주의할 점 같은 건 있으니 물어볼게. 일단 연산법칙은 이제 이런 걸 해도 돼요 라는 뜻이야. 또는 안 돼요 라는 뜻이야. 그리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라는 게 이제 연산법칙인 거야.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하나.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교환법칙이라는 게 있어. 일단 그 책 보면은 연산법칙이 세 개 쓰여 있어요. 밑에 두 개는 나중에 할 거야. 교환, 결합, 분배라는 거 들어봤다, 안 들어봤다? 언제 들어봤게? 1학기 중간고사 시절에 다항식 할 때 배웠어. 그래가지고 다항식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곱할 때 또는 나눌 때 이렇게 조심해라 라는 거를 가르치지만, 숫자를 연산하는 거랑 식을 연산하는 건 사실 비슷해, 안 비슷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는 별로 그게 이질감이 없어.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됐던 거야. 근데 이제 집합이 조금 애매한 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느끼고, 아 그냥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숫자를 처음 배울 때처럼 그냥 받아들이면 끝입니다. 익숙해지면 똑같고요. 자, 교환법칙은 뭐냐. 요거는 그 옆에다가 조금 메모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받아들이면 끝이야.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때까지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으니까, 아 이런 뜻이구나. 예를 들어 부분집합이라는 것도 우리가 쌤이 적어줬던 이유가 뭐냐면, 그걸 텍스트 그대로 외우는 거는 큰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아 부분집합은 어떤 집합 안에 있는 걸로 만든 집합을 부분집합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너네가 좀 이해하고 받아들여지면 끝이지 이제. 그때까지는 근데 조금 정갈한 표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둔 거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계의 연산식 순서를 바꿔도 되는가? 요게 교환법칙이란 뜻이야. 다시 한번 읽어보고 얘 들어보고 끝냅니다. 한 개의 연산식. 자, 연산이 뭐였어? 더하고 빼고 곱하기 나누고 같은 거. 그럼 집합에서는 연산이 뭐였어? 교집합, 합집합, 여집합, 차집합이라는 연산이 있어. 근데 그런 거를 할 때, 한 개를 할 때 순서를 바꿔도 되는가 라는 뜻이야. 그럼 얘를 한번 좀 들어봅시다. 자, 뭐가 있냐면 1 더하기 3이라는 걸 우리는 몇 개의 연산이라고 하는 거야? 한 개의 연산. 한 개의 연산. 두 개의 숫자를 하나 연산하는 거야. 그치? 그럼 우리는 더하기를 몇 번 해? 한 번. 한 개의 연산이라고 한 거야. 그럼 요거 더하면 4라는 건 알죠? 근데 이제 교환법칙이라는 이 한 개의 연산을 할 때 얘네 둘을 바꿔도 되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1 더하기 3과 3 더하기 1은 같냐? 네. 같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불러? 무슨 법칙이 성립한다?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근데 교환법칙이 성립하냐라고 물어볼 수는 없어. 왜냐면은 예를 들어 뭐 얘가 개똥의 여자친구야. 그러면은 여자친구냐? 진경이지? 진경이는 여자친구니? 그러면은 이거는 이상한 물음이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진경이는 개똥이 여자친구냐? 라고 물어보면은 어 맞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진경이는 말똥이 여자친구냐? 그러면은 화장실 잘 가죠? 여자친구냐? 그러면은 아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부분집합이냐? 라고 물어보면 돼? 안 돼? 안 돼. A의 부분집합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교환법칙이 되냐가 아니라 더하기는 교환법칙이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해 되죠? 그러면은 더하기는 교환법칙이 돼? 안 돼? 되죠. 근데 1 빼기 3은 돼? 안 돼? 이거 3 빼기 1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야? 빼기는 뭐가? 교환법칙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 이해 됐나요? 그럼 우리 집합에서 배우는 게 교집합, 합집합, 여집합, 차집합이니까는 보자. A 교 B랑 B 교 A는 어때? 컸지? A랑 B랑 겹치는 부분이나 B랑 A랑 겹치는 부분은 같단 말이야. 또 합집합 A합 B랑 B합 A 어때? 같죠. 근데 차집합 어떠니?
여집합은 혼자의 반대니까 요거는 이제 그 연산을 두 개를 갖고 하는 게 아니죠. 그래가지고 여집합은 굳이 집어넣을 필요가 없고. 그래서 교집 그렇지 뭐죠? 좋은 거 먹고 왔는데 지금 묵대지 먹었는데 교집합이랑 합집합은 된다 안 된다? 돼요. 차집합은 돼 안 돼? 이거 받아들여지죠? 아 교집합 바꿔도 되고 차집합은 안 되네. 이게 됐지? 끝이야. 그 다음 두 번째 결합법칙. 자 결합법칙은 두 개 이상의 요것도 이제 메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결합법칙이랑 뭐냐 교환법칙은 되게 비슷하면 조금 달라. 뭐가 다른게 볼게. 교환법칙은 뭐라고 되어있냐면 한 개의 연산시 순서를 바꿔도 되냐라는 말을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된거야. 결합법칙은 뭐냐 두개 이상 하나가 아니라 두개 세개 네개 다섯개를 말하는거야. 근데 여기 이제 이런 말은 좀 포인트를 주세요. 같은 연산시라고 되어있는거 두개 이상의 같은 연산시 순서를 바꿔도 되는가. 결합이라는 말 들으면 뭐 생각나니 수학 교재 중에? 더하기. 결합. 더하기 좋아요. 괄호 생각나지 않냐? 그렇죠? 괄호의 의미가 뭐야? 먼저. 얘 먼저 해라. 순서를 바꾼다는 뜻이야 괄호가. 일단 볼게요. 뭔 소리냐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런 걸 봐봐. 연산 몇 개? 세두 개. 더하기 두 번. 됐죠? 앞에 거 한번 하고 그다음 뒤에 거 하는 거지. 그러면 1 더하기 2 곱하기 3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몇 개의 연산? 두 개. 근데 둘의 차이는 뭐야? 두 개의 순서. 아니. 같은 연산. 됐나? 얘는 두 개지만 다른 연산이야. 이런 뜻이야. 알겠니? 같은 연산시라는 건 요거 말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라는 건 누굴 먼저 계산하는 거야? 1과 2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3 하는 거지. 근데 이거를 바꾼다는 소리는 뭐야? 뒤에 있는 거 먼저 해도 돼? 라고 물어보는 거야. 됐나? 그러면 앞에 거 두 개 더하고 3 더하더니 뒤에 거 2를 더하고 1을 더하더니 상관 있다 없다? 이 괄호라는 건 사실 이런 의미죠. 이렇게 해도 돼? 라고 물어보는 거지 사실. 좀 편하게 이해하자면. 맞나? 즉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거 1을 맨 뒤로 보내도 되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사실. 근데 이거 돼야 안 돼? 되죠.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뭐라 그래? 더하기는 뭐가 성립한다? 결합법칙.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곱하기라 치자. 1 곱하기 2 곱하기 3은 앞에 거 두 개 하고 나중에 3 곱하는 거지. 근데 이거를 3이랑 2를 먼저 곱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 곱하기 1에도 돼야 안 돼? 네. 되는 거야. 물론 1은 여기 붙어 있는 거지만. 그죠? 그래가지고 곱하기도 결합법칙 된다 안 된다? 된다. 근데 뭐 안 돼? 나누기 빼기 안 되죠. 맞지? 뭐 이런 거 우리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외울 필요는 없어. 그럼 확인만 하자. A랑 B랑 겹치는 걸 구했어. 한번 벤다이어그램으로 확인만 할게요. 이렇게 A, 이렇게 B, 이렇게 C. 그냥 경험만 하고 넘어갑시다. 요거 A, 요거 B, 요거 C다. A랑 B랑 겹치는 부분 보이니? 내가 지금 구하려는 건 뭐냐면 A, 교, B, 교, C를 구할 거야. 셋 다 겹치는 거 어디야? 중앙. 여기죠 여기. 됐나? 그럼 볼게. A랑 B 먼저 합시다. 그럼 A랑 B랑 겹치는 부분이 여기 요만큼이지. 맞니? 얘랑 C랑 겹치는 거 어디? 여기. 됐죠? 자 이번에는 B랑 C 먼저 하자. B랑 C 먼저 할게. B랑 C하는 어디냐? 여기죠? 맞니? 이거랑 A랑 겹치는 거 어디야? 뭔 소리니? 교집합. 순서 바꿔도 돼, 안 돼? 돼요. 합집합. A랑 B랑 합치고 C를 합치나? B랑 C를 합치고 A를 합치나? 상관이 있어, 없어? 있다, 없다? 없어. 그치? 아니, A, 그리고 거기다 B를 색칠해. 근데 마지막에 C를 색칠하는 거랑 A랑 C 색칠하고 나중에 B 색칠하는 거랑 같아 달라? 똑같잖아 그쵸? 뭔 소리냐면 얘도
교집합이랑 합집합 된다 안 된다? 어 돼요. 알겠나? 근데 A에서 B 빼고 그 다음에 C 빼는 거랑 B에서 C 빼고 나중에 A 빼는 거 요거 빼기는 그러니까 빼기라는 거 차집합이죠. 차집합은 요거 상관 있어 없어? 어 상관 있지. 차집합은 이 둘을 바꾸면 의미가 달라지잖아. 그러므로 아 결합법칙도 얘네 둘은 되는데 또 걔네들은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남은 분배법칙 좀 볼게. 분배하면 뭐 생각나니 수학에서? 다항식 할 때 제일 많이 했던 게 뭐야? 전개. 됐나? 분배라는 말을 들으면 뭘 생각하면 돼? 전개를 생각하면 됩니다. 분배법칙은 조금 편하게 받아들일게. 자 분배법칙은 뭐 생각하면 된다? 전개. 자 그럼 하나 더 물어보자. 전개 거꾸로 하는 건 뭐냐? 전개 거꾸로 하는 걸 뭐라 그래? 인수분해라 그럽니다. 됐나? 다시 괄호 풀리는 걸 뭐라 그래? 전개. 다시 묶는 걸? 인수분해. 둘 중에 누가 분배야? 둘 다 분배다. 알겠니? 다시 전개하는 거 분배 아니야? 전개가 분배이고 이게 되죠? 분배라고 하잖아. 근데 그걸 다시 묶어내는 것도 뭐다? 어 이거 알고 있어. 되게 중요하다. 그래도 분배법칙은 뭐라고 하면 돼? 전개나 뭐? 인수분해를 뭐라 그런다? 분배법칙이라고 한다. 됐나? 그래가지고 중요한 건 전개는 분배법칙인 게 금방 이해되지만 인수분해가 분배법칙인 것 좀 헷갈리고 모를 수도 있죠. 물론 앞에서 배운 거랑 똑같지만 이거 잘 기억해야 돼. 좀 얘만 좀 들어보자. 여기다 합시다. 공간 좀 만듭니다. 3x라고 돼 있고 여기 x-4라고 있어.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되니? 3x제곱 그 다음에 뒤에는 마이너스 12x. 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걸 무슨 법칙이라고 한다고? 분배법칙이라고 한다고. 됐나? 그래가지고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 무슨 법칙이 적용됐냐? 그럼 우리 뭐라고 부르면 돼? 분배법칙이라고 부르면 돼. 됐죠? 마찬가지로 1 더하기 3이 3 더하기 1로 바뀌었어. 그럼 무슨 법칙이 적용됐다? 교환법칙이 적용됐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자 마찬가지로 자 3x제곱 마이너스 12x라고 돼 있는 게 뭘로 묶이냐? 3x로 묶이죠. 묶어가지고 x 빼기 4라고 쓰면 다시 원래 모양으로 돌아갔지. 이렇게 오는 걸 우리는 인수분해라고 부르잖아. 됐나? 근데 인수분해도 무슨 법칙이다? 어, 요거 둘 다 분배법칙이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됐나? 어, 요거 세 개를 얘기할 거고요. 요거 한 장 넘겨보자. 자, 34번으로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기운들래. 자 34번 봤더니 거기 누가 있냐면 우리 A 여합 B 그 다음에 교 A. 자 요렇게 돼 있는 식을 이제 우리는 정리할 거야. 그 뭐야 고2 때인가? 이과였는데 문학 선생님이 졸라 무서웠어. 너네도 비슷하겠죠? 근데 원장님 같은 느낌이 아니고 진짜 졸라 무서웠어. 남자였거든. 뭐가 무서웠냐면 그냥 때려. 그냥 때려. 고전 공부하죠? 아직 안 하냐? 관 어? 고2 때? 관동별 공부 이런 거 아니? 아 알아요. 어, 그 들어는 봤지. 그런 거가 고전이 이제 뭐냐면은 옛날 말로 써있는 거잖아. 나란 말싸움이 징기게 나라말 써있잖아. 사막대 아니할세 이런 거 써있단 말이야. 지금 말과 다르게 써있죠. 한자 불러 써있고. 근데 그거가 이제 시험에는 그대로 나오니까 우리는 걔를 읽어야 돼. 마치 영어 해석하듯이. 맞잖아? 그래서 그거를 공부시키려면 외우게 시켜야 되거든. 어떻게 외우냐면 수업할 때 그 쌤은 이제 수업하기 전에 한 서너 명이 같이 그 교무실로 가야 돼. 종치기 전에. 선생님이 쌓아놓은 프린트가 졸라 많거든. 그 프린트를 들고 이렇게 다 와. 반장, 부반장, 뭐 누구 뭐 국어부장 뭐 이런 애들이 데리고 가. 그래서 이만큼씩 들고 와서 이렇게 놔둬. 시작하면 한 5분 동안 프린트만 계속 나가죠. 프린트만 계속 나가죠. 그리고 이제 뭐냐면 그 나중에 뭐냐면 숙제야. 근데 거기 뭐가 있냐면 관동별곡이 이제 비포용지 그 시험 보는 그 회색 종이 있지. 거기에 이제 한 면에 이제 그게 쭉 있고 옆에 해석이 달려있어. 양면으로. 그게 한 서너 장이 나와. 그럼 이제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 거야.
그리고 옆에 이제 기본 문제 같은 게 달려있어. 4습관에 있는 거 잘라 붙인 거지. 그럼 우리 뭘 하면 되냐? 다음 시간까지 이거 외워오면 돼. 그대로 정확히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리고 나눠준 다음 뭘 하냐? 지난 시간에 나눠줬던 숙제 검사를 해. 숙제 검사가 뭐냐면은 오늘이 1일이잖아. 그러면 1번이래. 이제 1번이 소리야. 소리가 일어나. 해? 딱 이래. 근데 얘가 하는 거야. 강호의 병이 깊어 지웅님에 누웠더니 강호가 뭐야? 예? 강호가 나와. 그럼 나와가지고 얘는 열대를 맞아. 긴 막대기로 보통 그 마대자루라 그러죠? 그 걸레에 부러진 걸로 열대를 맞고 들어가. 11번 이래. 11번 뒤에는 혜민이가 일어나. 이어서 해봐. 강호의 병이 깊어 등님에 누웠더니 등님이 뭐야? 그러면 예? 중님이 나와. 이거를 이제 그 어제 나와준 게 끝날 때까지 다 해. 근데 대부분 외워와. 왜냐면 맞기 싫으니까. 그래갖고 다 외우면 끝나. 근데 그게 보통 하루 정도, 한 타임 정도에 끝나. 그러면 이제 웃긴 게 뭐냐면 숙제 검사가 끝나면 시간이 남잖아. 그럼 내일 숙제를 조금 이제 공부를 하다가 끝나는 거야. 시간 없으면 끝이야. 근데 그 시간도 하나씩 맞춰요. 대단한 게. 어떻게 하냐면 이제 뭐 다음날 나눠준 게 뭐 또 무슨 별곡바 이런 거면은 또 해. 첫째 줄라 읽으면서 이거 무슨 뜻이고 별표처럼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렇게 졸고 있잖아. 눈이 딱 마주치면 나와 이래. 그렇게 또 열대 맞는 거야. 무조건 열대야. 맞다가 끝나. 근데 너무 아프니까. 근데 수업시간에 자기 의지대로 잠이 깨고 안 깨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너무 졸리니까 막 하다가 이제 선생님이 봤을 때 분명히 좋은 거 같은데 아리까리해. 그러면 이제 좀 전에 자기 했던 얘기를 물어봐. 중님이 뭐야? 그러면은 대답 못하면 나와야. 근데 대답하면은 봐줘. 아니었나?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때 내가 생각나네요. 그때 너무 힘들었어 진짜. 막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너무 졸려. 동공은 풀려있지만 숨을 막 쓰는 연습, 쓰는 척을 해야 돼. 쉬는 시간에 보면은 이게 병신같이 써져 있어 막. 졸릴 때 막 필기하면 얘기잖아. 와이 교환 이렇게 돼 있잖아. 그리고 다음에 보면은 이거 뭐지? 막 이렇게 돼 있고. 밑줄 이상한데 막 이렇게 거 있고. 네. 좋네요. 보자! 어제 34번. 저거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얘가 밑에 줄로 넘어갈 때 뭐가 바뀌어 있냐면, 어디가 바뀌었는지 이제 틀린 그림 찾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A 교라고 돼 있고, 이쪽엔 A 여 합이라고 돼 있어요. 맞지?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갈 때 무슨 법칙이 적용됐냐라고 묻는 거야. 됐나? 그럼 볼게. 첫째 줄에서 둘째 줄로 넘어갈 때 바뀐 게 뭐야? 괄호의 법칙. 괄호의 법칙. 잘 봐. 이게 좀 다르죠? 괄호가 여기 씌워져 있던 게 이렇게 씌워졌으면 괄호가 바뀐 거야. 이해됐나? 근데 지금 얘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파란 밑줄 친 애와 이렇게 노란 밑줄 친 애의 자리를 어떻게 했어? 바꿨죠. 됐나? 그래가지고 노란 놈이 이쪽으로 갔고 파란 놈이 이쪽으로 갔어. 교집합이라는 거를 가운데 두고 둘이 자리를 바꾼 거야. 됐나? 이거 교환이야 결합이야? 교환 법칙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쪽에는 교환 법칙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게 요게 이제 그 첫 번째다. 기운네. 안타깝다. 잠이 오면 안 깨졌지 막대로. 자, 그럼 두 번째 줄에서 세 번째 줄로 갈 때 어떻게 되나 볼게요. 자, 세 번째 줄로 갈 때 이렇게 되네. 이쪽에는 A 교 A 여라고 돼 있고 이쪽에 합이고 이쪽에 A 교 B라고 이렇게 돼 있어. 자, 이쪽 줄에서 이쪽 줄로 넘어가는 거를 할 때 잠깐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이쪽 이해. 3의 x-4라고 할게요. 아까 했던 것보다 조금 간단하시기야. 3을 전개시킬게. 오케이? 그럼 얘는 뭐가 돼? 3x. 그럼 뒤에는 빼기 12. 중요한 거 하나 할게. 요거 3 혼자 있다 맞냐? 왜 아니지? 여기 있는 거 3 혼자 있게 할게.
혼자 있어.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아니야. 3 여기 하나 더 있어. 이거 뭔지 아니? 곱합이. 곱합이지. 다시 이거 3 혼자야 아니야? 아니야. 3이랑 또 모두 있는 거야. 그거 알고 있어야 돼. 알겠나? 다시 이거 뭐라고요? 3과 곱하기. 알겠죠? 됐니? 그래가지고 3 곱하기가 들어가니까 얘가 얘랑 둘이 뭐 하는 거야? 어? 그래가지고 이게 3 곱하기 x가 되는 거고 뒤에 있는 거는 3 곱하기 4가 되는 거지. 됐나?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은 이렇게 되는 거죠. 3이랑 괄호 사이 누가 숨어 있다고? 곱하기가 숨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처음에 3이랑 x를 어떻게 하고? 곱하고요. 그 다음에 3이랑 4를 뭐해? 곱하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있던 요 기호는 여기 그대로 이렇게 써주는 거지. 됐나? 이해됐죠? 그래가지고 얘는 3x 빼기 12가 이렇게 된 거야. 마찬가지로 묶어낼 때도 3을 묶어내는 게 아닌 거지. 뭘 묶어내는 거야? 3 곱하기를 묶어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 있던 3 곱하기라는 걸 밖으로 묶어낸 게 이거 같은 거지. 됐나? 다시 할게요. 괄호 앞에 붙은 건 A 아니야? 누가 붙어 있는 거야? A 교가 붙어 있는 거야. 마치 곱하기처럼. 됐니? 그래가지고 들어갈 때는 A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A랑 교가 같이 들어가서 얘랑 만나면 이게 되는 거지. 됐나? 그 다음에 A 교가 얘랑 만나면 이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가운데 있던 거 그대로 쓴 거죠. 이해됐나? 지금 내가 한 짓을 뭐라고 불러? 전개라 그러지. 그리고 그 전개라는 건 무슨 법칙이다? 분배 법칙이다. 이렇게 갔던 걸 분배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 됐나요? 그 다음에 정리 좀 할게. A와 A여의 겹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가 돼? 공집합이 되고요. 뭐 얘는 그냥 A교 B니까는 그냥 A교 B겠지? 그래가지고 여기 합집합 A교 B. A교 B랑 합집합이랑 합하면 뭐 돼? 아 미안해. A교 B랑 공집합이랑 합하면 뭐 돼? A교. 그냥 A교 B죠. 그래가지고 여기는 A교 B. 자 문제에서 세 번째 괄호에 누가 들어가니? 공집합. 이거지 이거 공집합.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게 네 번째가 되겠죠. 됐나? 자 지금 너네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요 놈을 분배하는 방법 그리고 얘를 거꾸로 묶어낼 수도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연습 많이 할 거야 이게 제가 뭐.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요. 다음에 다시 앞으로 넘어갑시다. 별표 하나 치자. 자 4번 호수법칙 필요 없고요. 6번 부정법칙 필요 없습니다. 5번에 별표 많이 쳐. 자 5번에 뭐라고 써있니? 드 모르간의 법칙. 옆에다가 메모합시다. 여집합을 다루는 방법. 자, 드 모르간의 법칙 설명은 좀 칠 것 같아요. 자, 읽게. 이거 어디서 본 거랑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냐? 똑같진 않지만 느껴라. 이거랑 이거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게 생겼다 안 생겼다? 생겼다. 우리는 이 제곱을 안으로 집어넣는 방법을 전개하는데. 됐니? 이해됐나? 자, 드모르간의 법칙이랑 여집합을 전개하는 방법이다. 알겠니? 됐죠? 한번 보고 아 끝이야. 여집합 뜻이 뭐야? 어떤 집합에? 반대. 여집합이라는 건 반대 느낌이네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A교 B의 여집합이라는 거에서 얘를 전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배우는 거야. 누가 보면 찾았어. 왠지 몰라도 돼요. 자 그럼 바꿀게. 자 이게 전개되면 여기 들어가면 A는 뭐가 될까? A여가 되고요. B는 뭐가 되게? B의 여가 되겠죠. 중요한 거 얘는 반대이기 때문에 얘도 바꿉니다. 교의 반대는 합은 아니야 사실. 근데 그렇게 바뀐다고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교집합도 바꿔주면 누구를 바꿔주면 돼?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게 이게 무슨 법칙이다? 자 다시 묶어낼 수도 있어요. 묶어낼 수도 있어. 이걸 묶어내다 치자. 그럼 얘는 A여였으니까 뭐가 돼?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합은 뭐가 되고? 교가 되고 B여는 B가 되고 그 다음에 합 이렇게 묶이는 거야. 됐나? 네. 자 하나만 더 할게. 누우십시다. A여 교 아이고
B에 여라고 돼 있는 게 전체 집합이래. 됐나? 네. 이거를 기호 이름이 뭐야? 는. 는? 등호. 등호. 그치? 등호는 양변이 같다는 뜻. 양변이 같을 때 우리 양변의 같은 수를 더해도 같아요. 빼도 같아요. 곱해도 나눠도 같지. 그렇기 때문에 양변에 어떤 기호를 붙여도 같겠죠. 이해했나? 네. 양변을 제곱해도 같냐? 네. 막 합해. 이해됐나? 그래서 양변에 여집합 붙여도 같니? 아니, 아니 맞아요. 1번 집합과 2번 집합은 지금 어떻대? 같아요. 그러면 그 둘의 반대도? 같아요. 그치. 그럼 잘 봐. 지금 이 녀석과 이거는 같다 다르다? 같아. 너네 양변 그지 같으면 또는 양변에 루트 있으면 양변을 뭐 했어? 곱하. 마찬가지다. 여집합 좋게 싫게? 싫어. 그래가지고 여집합이 만약에 많잖아? 그럼 양변에 뭘 치워버리면 끝이야? 어, 그러면 싹 다 바뀌는 거야. 그러면 잘 봐. 얘는 뭐가 돼? A. A 여가 되고요. 얘는? 합이 되고 얘는? B가 되고 전체의 여는 전체의 반대는 뭐야? 없는 거 이렇게 됐나? 그래가지고 뭔 소리냐면 야 1번이 이뻐 2번이 이뻐 1번. 야 어차피 뒤에 수학이니까 내가 쉬는 시간도 줄게. 1번이랑 2번 중에 누가 더 이뻐? 이거? 1번이 이게 이쁘지. 야 A, B, O, B 그럼 어딘지 딱 생각나지? 이거 생각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A 여 아씨 졸라 커. B여, 아씨, 둘이 합치래. 이상하잖아. 이게 더 쉽다고. 됐나? 그래서, 만약에 너네가 이거 두모르반의, 두모르반의 법칙이 뭐냐면, A여의 교에 B의 여라고 되어있고, 이게 만약에 C라고 되어있잖아. 여기 있는 거 지금 이뻐, 안 이뻐? 안 이뻐요. 양변에 뭘 취해버리면 쉽다? 가로. 아. 어. 왜? 여집합을 붙이면 얘는 뭐가 되니까? 어? 아, 아니지, 아니지. A가 되잖아. 그래서 여여여여 이렇게 붙이는 게 붙여도 된다 안 된다? 어 그게 이거라고. 됐나? 그럼 얘 뭐가 되고? A 얘는 뭐 돼? 어 얘는? 어 그리고 는? 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알겠나? 좀 쉬었다가 자 봅시다. 기운들 내. 파이팅. 자, 좀 전에 이제 교환 법칙이 뭐고 결합 법칙이 뭐고 그 다음에 분배 법칙이 뭐다 이런 거 배웠습니다. 교환 법칙은 계산 하나 할 때 자리 바꿔도 되냐, 결합 법칙은 똑같은 계산을 여러 개 할 때 괄호로 이렇게 순서를 바꿔도 되냐, 분배 법칙은 전개나 인수분해를 분배 법칙이라 그래. 그래가지고 혹시 그런 행동을 했으면 이게 무슨 법칙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좀 전에 또 풀었던 예제처럼 네모칸에 채워넣을 수 있을 정도는 알아야 돼. 그러니까는 이게 교환인지 분배인지 또는 결합인지 같은 거를 갖다가 잘 좀 판단할 수 있도록 나올 때마다 신경을 써야 됩니다. 나오면 무조건 맞아야 돼. 자, 그 다음에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거 배웠는데 드모르간의 법칙은 뭘 다루는 방법이야? 여집합 기호를 다루는 방법. 마치 전개하는 것 같았지 제곱 기호를.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여집합이 안으로 들어가면 뭘로 바뀌어? 안에 있는 게 전부 반대로 바뀌더라. 근데 기호는 뭘로 바뀌어? 합으로. 그리고 합은 또 교로 바뀌고 이런 거를 갖다가 하면 되고요. 자 언제 쓴다? 여집합의 기호가 많으면 우리가 볼 때 헷갈리죠. 그러고 여집합을 없애기 위해 양변에다가 싹 다 취해줄 때 이럴 때 쓰고 또는 묶어내도 괜찮고요. 이런 쓰임새는 앞으로 문제를 많이 풀면 익혀지니까 그렇게 느끼면 돼요. 자 한 장 뒤로 넘어가서 예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40번, 40페이지. 자 32번부터 연습을 삼아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제일 먼저 누가 있는지 볼게. 전체 집합이 1부터 9라고 돼 있죠. 자 지금 집합이 A도 나오고 B도 나오고 전체도 나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벤다이어그램을 그리면 다 끝나는 문제예요. 그러므로 벤다이어그램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 집합이 있고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있었다. 자 이건 몇 군데의 영역으로 돼 있다? 네 군데. 자, 네 군데 이름이 있습니다. 이 뭐냐 연습 한번 합시다. 요 가운데 뭐라 그래? A 교 B 이쪽은 A 차 B 여기는 B 차 A. 여기 뭐라 그래? A와 B의 합집합의 바깥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라고? A 합 B의 역. 드모르간의 법칙 배웠으니까 연습 한번 하자. 이거 뭘로 바뀐다? A여, 교, B여. 대신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이거 묶어내. 이거 묶어낼 수 있죠. 집어넣을 수 있고요. 이거 묶어내면 어
A는 묶어내면 A가 되고, 이건 묶어내면 합이 되고, 이건 묶어내면 B가 되니까 밖으로 이렇게 하면 똑같지. 됐나? 어, 이런 식으로 네 군데 영역을 채워 넣을 겁니다. 자, 여기 뭐가 나와 있나 볼게. 첫 번째 A 여 교 B 여라고 돼 있네요. A 여 교 B 여라고 돼 있고 이게 누구? 누구랑 누구야? 1구냐? 1구. 생각해 보자. 배운 걸 써먹을게요. 전체 집합이 누구부터 누구까지야? 어, 1부터 9까지. 이거의 반대는 누구죠? 2부터 8까지. 됐나? 그럼 보자. 왼쪽이 지금 이뻐 안 이뻐? 안 예쁘기 때문에 양변에 싹 몰취해버린다. 여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여집합을 취할 거고요. 여기도 여집합을 취할 거예요. 이랬니? 자, 그러면 이분은 누가 되셔? A가 되고요. 이 가운데는 합. 그리고 쟤는 B가 되죠. 됐나? 그리고 얘는 뭐가 돼? 이게 2, 3, 4부터 8까지 이렇게 되는 거지. 됐나? 그럼 결국 이게 1구라는 건 이게 이거라는 거랑 똑같은 소리네. 됐나? 그럼 이제 조금 확인해보자. A와 B가 지금 누구냐면 이거야. 이렇게 생긴 거. 됐니? 쟤의 반대는 결국 어딜 말하는 거야? 저 노란 지금 이 팔자 모양의 저거의 반대는 결국 어딜 말하는 거냐고. A 밖에를 말하는 거죠. 됐나? 그래가지고 이 1구라는 건 지금 밖에 있는 이 1구란 뜻인 거야. 됐나? 자, 물론 이제 그거 다시 보고 또 천천히 할게요. 자, 두 번째 이쁜 놈 있네. A와 B의 무슨 집합? 교집합. 어딘지 알겠지? 자, 여기가 2라는 소리고요. 자, 세 번째 누가 나와 있니? 아, 그거 밑줄 좀 칩시다. A 여 교 B라고 돼 있는 거 이거 외워야 한다고 쌤이 분명히 했죠. 이거는 이해가 아니고 외워야 된다. 수능까지 나온다고 했습니다. 연습 한번 하고 넘어갈게. A 차 B는 뭐랑 똑같다? A 교 B 여와 같다. 됐나? 자, 그래서 얘는 둘의 자리 바꿔도 돼. B 여 교 A라고 써도 되는 거죠. 교집합은 바꿔도 된다며 좀 전에. 맞지?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가는 거 개중요하다 그랬다. 수능까지 나와요. 그래가지고 물론 두 개 외울 필요는 없어. 이건 자리 바꾼 거니까 굳이 얘 외울 필요 없지. 대신에 이걸 똑바로 외워야 이제 되는 거. 마찬가지다. B차 A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B 교 A 여. 마찬가지로 얘도 A 여 교 B라고 써도 똑같은 거다. 됐나? 요거 되게 중요하다고 전에 밑줄도 쳤고요. 별표도 쳤고 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해. 이번 시험이 끝이 아니고 계속 중요해. 계속. 알겠지? 대박. 이게 뭐란 소리야? B, 교, A, 여니까 이거잖아. 맞니? 그럼 먹배기 뭐야? 빗배기. 그럼 B차 A가 어디니? 여기죠? 됐나? B차 A가 지금 누구래? 여기 누가 나와있냐? 4, 6, 8. 얘가 4, 6, 8. 그럼 누가 4, 6, 8이다? 여기가 4, 6, 8. 됐니? 좀 전에 A와 B가 2, 3, 4, 5, 6, 7, 8이라며. 됐나? 그래가지고 2, 3, 4, 5, 6, 7, 8을 다 써야 되는데 나머지 한, 요거 하나 남았네. 맞죠? 그럼 2, 3, 5. 4, 5, 6, 7, 8 이렇게 된 거죠. 됐나? 그리고 전체가 1부터 9였으니까 남은 거는 1이랑 9가 되는 거지. 아까 안 쓴 거 지금 쓴 거야. 됐죠? 이렇게 우리가 찾아냈으니 1번 합집합 쓸 수 있어 없어? 있죠? 여기 찾은 거. 그 다음에 A라는 집합이랑 B라는 집합 둘 다 쓸 수 있겠죠? 중요한 거 A 쓰라 그럴 때 3, 5, 7이라고 쓰면 돼야 안 돼? 중요해. 나중에 실수합니다. 요 교집합까지 포함해가지고 2, 3, 5, 7이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은 2, 4, 6, 8이라고 꼭 쓰길 바랍니다. 이게 32번. 32번은 강조할 건 없습니다. 그냥 이건 연습하는 거고 굳이 하자면 이 차집합 똑바로 외우세요. 나중에 외워야지 하는 말 무수업 시간에 여러 번 되뇌이면서 있는 걸로 만들어. 언제 또 아냐? 자, 그 다음에 33번. 33. 자, 전체 집합이 1부터 6. 그리고 A가 1, 2, 4. 자, 일단 요거 좀 볼게요. 전체 집합이 1, 2, 3, 4, 5, 6이고요.
B라는 집합이 B하고 A라는 집합이 1, 2, 3 그리고 B라는 집합이 2, 5, 6이냐? 2, 5, 6이다. 그러면 잘 봐. 된다는 그림 그릴 수 있어 없다? 있어요. 알겠지? 근데 문제 볼게. 뭐라고 돼 있냐면 지금 문제에 이렇게 중괄호가 돼 있고 A 합 B 그 다음에 교 A 여 교 B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또 합 A라고 돼 있네. 다시 이런 걸 뭐라고 불러? 연산. 됐니? 지금 너네 뭐 하는 거야? A라는 애랑 B라는 애를 가지고 이런 연산을 하라는 거야. 됐나? 그럼 잘 봐. A와 B 볼 수 있죠? 이거 잘 봐. 비교 A 여니까 누구 차 누구야? B 차 A. 볼 수 있지? 둘이 겹치는 거 찾을 수 있죠? 됐나? A 합칠 수 있지? 그럼 답 나온다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리려니까 이거 하나하나 구하는 게 지금 재미있어 재미없어? 재미없어서 연산 법칙을 통해 좀 간단히 하겠다는 소리야. 알겠나? 그리고 잘 봐. 이거를 그냥 일일이 내가 구할지 연산을 할지는 누가 정하는 거? 니네가 정하는 거야. 뭐가 너네가 생각했을 때 편한 걸로 가면 돼. 근데 이거 편한 건지 아닌지는 많은 경험이 필요하죠. 알겠나? 그래가지고 우리는 잘 봐. 벤다이어그램을 할 수 있다 없다? 있어 없어? 있어. 야, A, B 나와있는데 이거 왜 못 구하니?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소리입니다. 자, 지금 여기 첫 번째 괄호와 두 번째 괄호를 봤더니 합이네요. 첫 번째 괄호랑 두 번째 괄호를 봤더니 겹치는 부분이 있어. 그게 뭐게? B라 그러지 마 제발. 합비지. 합비. 연산될 때는 B로 묶어내는 게 아니라 합비 교비로 묶어내는 거야. 합 A 합 A 뭐 합 A 합 교 뭔 소리야? A 합 A 교로 묶어내는 거라고. 곱하기가 붙어 있는 거였잖아 아까도. 맞아? 아까 이해됐나? 됐죠? 그러므로 지금 얘랑 얘를 봤더니 누가 묶여 있어? 아 누가 겹쳐? 합비가 겹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합비를 뭐 할 거야? 음수분해할 거야. 무슨 법칙? 분배 법칙. 해볼게요. 합비가 묶여 나가면 뒤로 합비를 묶어낼 거잖아. 그냥 앞에다가 B 합이라고 써도 돼? 안 돼? 돼요. 되죠? 자, 여긴 누가 남죠? A. A가 남고 뒤쪽엔 누가 남지? A요. 그리고 가운데 기호는 누구야? 교. 이거네. 교. 그리고 밖에 지금 합 A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러면 잘 봐. 1번식과 2번식 중에 누가 조금 더 간단해 보인다? 당연하지. 합비가 얘는 두 개 들어있고 하나로 바꿨으니까. 됐니? 근데 이게 개 쉽네. 자주 나옵니다. A랑 A여랑 겹치는 건? 없다. 이거 공집합이죠. 됐나? 그 다음에 공집합이랑 B랑 합치면 아 그럼 이게 전체가 그냥 B네. 됐어? 그래가지고 정리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B 합 A라고 되는 거죠. 됐니? 그래가지고 여기 나온 게 지금 A 합 B라고 정리가 된 거야. 이거를 하나하나 구했다면 좀 오래 걸렸겠지만 정리를 해봤더니 이 들어온 식은 정체가 뭐였다? A 합 B였다. 됐니? 그럼 A 합 B를 구하는 게 훨씬 쉽죠? 1, 2, 4랑 2, 5, 6 더하면 되니까 그치? 그럼 1, 2, 4, 5, 6 쓰면 되겠지. 이해했나? 자, 하지만 이걸 벤다이어그램으로 푼다고 해서 잘못 푼 거야? 아니야? 제대로 푼 거야. 단,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지. 귀찮잖아, 이런 게. 그러니까 너네가 이런 거는 생각해보고 좀 연산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 바로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릴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지? 35번 35번 갑시다. 이거는 이제 뭐야? 34번은 아까 했죠? 35번. 자, 마찬가지다.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이쪽에 A 여 합 B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교 A 합 B 여라고 돼 있고 에 교 A라고 돼 있어. 그리고 는 공집합까지 있습니다. 지금 그럼 봐봐. 지금 이 문제는 A, B가 나와있어? 안 나와있어? 나와있어요. 아니 문제 A, B가 안 나와있지. 좀 전에 나와있었잖아. 그럼 얘는 아예 벤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이건 얘를 정리할 수밖에 없네. 노골적으로 정리해라 라는 문제인 거야.
볼게요. 지금 얘랑 얘를 딱 비교했더니 누가 보여? 아, 너 당신이 진짜? 여자나 이거. 미안해, 저 오타를 냈네. 얘 두 개 비교해봤더니 이거 비슷한 부분이 있다 없다? 어디? 하피어가 있죠, 여기. 됐나? 그럼 쟤를 뭐 해도 돼? 묶어내도 되는 거야. 자, 하피어를 뒤로 묶어내든 앞으로 묶어내든 똑같죠? 그러니까 피어, 합이라고 이렇게 묶어내면 돼. 됐나? 자, 그럼 맨 앞쪽엔 누가 남으시고? 자, 합비어를 묶어내면 누가 남아? A여가 남고요. 여긴 누가 남지? A. 그 다음에 이거 묶어낼 때 괄호 치는 거 우리 기억하지? 연산복책에 한 거야. 이렇게 되고 가운데 기호는? 교. 교. 근데 이것도 많이 보던 놈이네. A여랑 A랑 겹치는 건? 없다. 없죠. 그러므로 이거는 얘가 공집합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자, 공집합이랑 B여랑 합치면? B여. B여가 되죠. 아, 그리고 여기 교 A 있네. 그럼 이거 B여네? 그리고 교 A네? 됐죠? 그럼 여기다 쓰면 B, 여, 교, A. 좀 더 바꿔 쓰면 A, 교, B, 여. 그거 뭐라 그랬죠? A, 차, B. 외워야 된다, 진짜로. 알겠나? 자, 그랬더니 문제에서 지금 나한테 알려주는 건 뭐냐면 A, 차, B가 지금 누구다? 공집합이다. 그럼 너네가 지금 알아야 되는 거는 A차 B가 공집합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는 게 이 문제의 끝이야. 됐나? 자, 그럼 확인 좀 할게요. A차 B 뜻이 뭐였니? A와 B, A에서 B와 겹치는 부분만 빼는 거야. 네. 그럼 B와 겹치는 부분을 빼면 뭐가 남아 안 남아? 남죠. 이쪽에 A랑 B를 그려보면 이게 A고 이게 B면 겹치는 부분 빼면 이걸 뺀다는 소리 아니야? 맞지? 네. 그럼 남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남는 거 아니야? 네. 남아 안 남아? 남아? 남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지금 뭐래? 안 남았대. 그럼 너네 뭘 느껴야 돼? A랑 B는 지금 일반적인 이런 모양이야? 아니야? 아니라고. 근데 일반적인 모양이 아니면 가장 많이 나오는 애가 누구라고? A. 둘 중에 하나가 안에 쏙 들어있는 모양이 가장 잘 나온다고. 알겠나? 그리고 이 표현은 그런 표현 중에 하나인 거죠. 확인할게. A가 들어있나 B가 들어있나 모르겠다면 어떻게 해야 돼? 둘 다 하면 됩니다. 자, A가 안에 들어있는 모양 한번 그려보시고요. B가 안에 들어있는 모양 한번 그려보고 누가 답인지 생각해봐. A에서 B와 겹치는 걸 뺄 거야. 자, A에서 B와 겹치는 걸 빼면 얘는 뭐 남죠? B. 아, 안 남았다. 안 남지. 됐나? 다시 A에서 A가 지금 누구야? 이거야. B랑 겹치는 걸 빼면 노란 게 싹 다 어떻게 돼? 다 빠지잖아. 이게 다 겹치니까. 됐니? 그럼 얘는 A차 B 하면 누가 남고? 공집합이 남고 얘는 A가 이거죠? 거기서 B랑 겹치는 걸 빼면 누가 남아? 여기가 남는 거지. 됐나? 보너스 모양 남잖아. 이게 됐니? 그럼 이거는 공집합이야?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이 그림은 답이 아닌 거고 예인 거지. 즉 누가 누구에 들어있는 모양? A가 B에 들어있는 모양이 답인 거죠. 몇 번? A. 1번. 됐나? 자, 여기서 앞으로 좀 돌아가 볼게. 돌아갈 곳은 페이지 33. 에, 밑에 다섯 개 별표 쳤냐? 어, 그거 지금 할 거다. 개 중요해. 개개 중요해. 개개 중요해. 개개를 내지 마. 다시 얘기합니다. A랑 B랑 일반적으로 겹치는 모양이 가장 많이 나오지만 그거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뭐라고? 둘 중에 한 놈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알겠어? 이해됐나? 근데 이거 기억하니? 무슨 뜻이라고? 같다. 어, 이거 얘랑 얘랑 같다고. 근데 봐봐.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면 누가 쉬워? 2번. 그래서 시험에 뭐가 나와? 당연한 논리 아니냐? 박한 소리라고 나오지 않고 우리 아빠의 여자친구 아니지. 아빠의 와이프의 아들이라고 나온다니까. 알겠어? 승은이 맞나? 승은이라고 안 나와. 1교시에 졸라 돌다가 2교시에 옷 팔 안에 올리 집어넣고 이러고 있던 애라고 나온다고. 알겠어? 이게 됐나? 쉽게 안 나온다니까. 그래가지고 가장
잘 나오는 특별한 모양인 일단 A가 B에 들어가는 거나 B가 A에 들어가는 것 자체 개념은 같으니 A가 들어간다고 하겠습니다. 이거를 잘 봐. 이거 딱 보면 어떤 느낌인지 알지? 아, A가 안에 이렇게 들어있구나. 근데 이렇게 좋아하죠? 안주고 밑에 있는 그 다섯 개로 나온다니까. 그래가지고 확인할 때, 그 다섯 개 확인할 테니까 그거 이해하고 외워라, 걔네. 별로 많이 쳐. 알겠죠? 그리고 쌤은 수학은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의 암기는 공부에 사실은 필수 조건이야. 그러니까는 이해를 통한 암기를 해라라고 할 때는 너네가 꼭 해보고 외워야 되고요. 그냥 외워는 그냥 외우는 거야. 이거는 그 과정보다는 그냥 결과만 텍스트로 외우는 게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A차 B가 A 교 B 여다라는 건 그냥 외우는 거야. 그리고 얘는 해보고 이해한 뒤 외우세요. 자, A가 B에 들어간다는 모양이 잘 나오는데 입을 그렇게 내면 쉬우니까는 모양을 좀 바꿔서 낸댔어. 천천히 볼게. 이 그림은 A가 안에 들어가 있는 요런 그림이고요. 그 다섯 개 천천히 할 테니까 그렇게 다 기억해. A와 B에 겹치는 부분은 누구야? 보고 얘기하자. 누가 겹쳐? A. 됐니? 그럼 여기서 느껴라. A랑 B랑 겹치는 부분 생각해봐. 그러면 A랑 B의 사이에 거기잖아. 맞지? 그러면은 일반 A, B보다 커 작아, 걔가? 작은 거야. 근데 지금 여기 있는 놈은 똑같죠? 이상한 거, 안 이상한 거? 이상한 거야. A, B가 일반적으로 이런 모양이면 겹치는 건 이거잖아. 맞지? A, B보다 어때? 얘가 A랑 B보다 어떠냐고. 작잖아. A보다도 조그맣고 B보다도 조그맣잖아. 맞지? 근데 그게 A래. 그럼 이거 이상한 거, 안 이상한 거? 이상한 거라고. 알겠지? 근데 그 이상한 거는 무조건 누구다? 둘 중에 한 놈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양이 있죠. 그럼 얘는 A교 B가 누구야? 이건 잘 봐. 이상한 거, 안 이상한 거? 이상한 거라고. 그러니까 너네 뭘 기억해야 돼? 아, 이런 모양이 제일 잘 나오지만 좀 특별한 모양도 가끔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이거다. 또는 저거. 근데 이렇게 주는 건 너무 쉽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을 돌려한다고. 근데 우리 또 뭘 기억하면 돼? 겹치는 부분은 A나 B가 원래 될 수 있어 없어? 야, 이게 어떻게 A나 B냐? 졸라 A보다, A랑 B보다 작은데. 근데 그게 A나 B가 되는 모양이 이거 아니면 이거. 됐죠? 그래서 너는 이걸 딱 보는 순간 야, 겹치는 게 B가 되면 졸라 이상한 건데? 이건가 이건가? 그려보면 아, 이거구나 라고 하면 돼. 알겠지? 하나 더. 자, A랑 B랑 합칩니다. 누가 돼? B. A랑 B랑 합치면 A랑 B보다 어때? 크죠? 근데 그게 B면 이상한 거야. 됐니? 근데 그 이상한 거라는 거는 일반적인 그림이 아니라는 거니까 높은 확률로 누구다? 얘다. 근데 A가 B에 들어가는지 B가 A에 들어가는지 아직 우리는 익숙치는 않아. 물론 난 알지만. 그래가지고 너네 뭐 해보면 돼? 그려. A가 들어갔으면 좋겠는지 B가 들어갔으면 좋겠는지 아무거나 그려. 근데 딱 그렸는데 이건 합치면 누구야? A랑 B랑 합치면 B, 그럼 이건가 보다 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니네가 나는 B가 들어갔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그렸다면 합치면 누가 돼? 이게 아니네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럼 이거 그리면 이게 맞는 거 아니야. 이게 됐죠? 자, 하나 더. 좀 전에 한 겁니다. A에서 B랑 겹치는 부분을 빼면 누가 남는다? A에서 B랑 겹치는 부분 빼면 뭐가 남아? 다시 천천히 해. 생각합시다. 이게 A야. 됐니? 네. B랑 겹치는 부분 보여? 네. 원에도 당연히 알겠지만 수학적 사고는 집에 가서 숙제할 때 하는 게 아니다. 수업 시간에 하는 거야. 지금 무슨 이거를 너네가 적을 필요 없죠. 적을 건 적으라고 하잖아. 문제도 너네가 푸는 게 아니라 내가 푸는 거야. 알겠죠? 너네 뭐 하면 돼? 내가 푸는 걸 보고 또는 내가 뭔가를 물어보면 그걸 생각하고 사고하고 이런 연습을 지금 하는 거야. 근데 연습한 거가 사실 다는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연습한 걸 집에 가서 다시 해보는 거야. 니네께 되는 거예요. 근데 니네께 또 안 되면 이걸 또 한 번 더 하고 하면서 니네께 되는 거야. 그리고 이런 기초가 머릿속에 있다면 이제 다른 문제 같은 것도 풀리는 거가 되는 거고. 알겠지? 그러니까 수학 공부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지금 이제 그냥 야, 이거 합치면 뭐야? 라고 했을 때 빨리 얘기해. 이러고 있으면은 미안하지만 너는 거기까지인 거지. 잘하고 싶잖아. 그러니까 생각하라고. 이게 어렵냐.
겹치는 부분이 어디야? 라고 생각해. 뭐가 겹치는 거야? 에이. 이게 겹치네. 이런 거 생각하는 거야. 쥐뿔도 아닌 거. 무슨 내가 여기서 그대 공식 써. 영적 2초 만에 뭐 이러냐? 아니잖아. 이런 생각을 수업시간에 하는 거야, 그러면. 그리고 내가 졸라 멋있게 풀고 이거는 나중이고, 이런 생각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가 이제 나중에 그런 문제풀이가 되는 거죠. 다시 갈게. A차 B는 뜻이 뭐였어? 그리고 잘 봐. 이 중에 누구는 A차 B라는 게 바로 보여. 근데 그 바로 보이는 게 안 되는 애들도 지금 앉아있잖아. 그치? 맞죠? 한 달 뒤쯤에는 A차 B는 내가 뭐야? 라고 얘기했을 때 다 끄덕끄덕 되는 애들이 돼 있으면 돼. 근데 지금은 너네 그게 돼, 안 돼? 쌤이랑, 쌤이 친척 동생이랑 같이 자라. 나보다 7살이 어려, 24살인데 걔는 뭘 하냐면 요리를 해. 요리하는 사람이 가장 멋있을 때가 언제인 줄 아냐? 물론 요리할 때지만 그냥 요리하는 게 멋있는 게 아니야. 요리하는 순간 중에 나는 두 가지 포인트가 가장 멋있는데, 첫 번째가 불쇼는 말 그대로 쇼고. 아니 너네 생각해봐. 얘 열심히 일하는 남자가 멋있다고 하잖아. 막 이러는 소리냐? 아니야. 그냥 최근에 내가 몰두하라는 소리. 이거 멋있어요. 그 친구가 나는 열심히 일하는 게 멋있을 때가 언제냐면 칼질할 때가 그렇게 멋있더라. 그러니까 내가 무슨 걔를 보고 이게 아니고 저렇게 멋있네라고 느낄 때가 칼질할 때야. 너네 요리사들 인터넷 TV 보면 칼질하는 거 나오잖아. 그거 해봤냐 너네 칼질? 라면 끓일 줄 알죠? 파 썰어 봤니? 네. 나중에 그 엄마들 칼질 잘하죠. 뭐 웬만하면, 그치? 칼을 썩썩썩썩썩썩 할 때 난, 야, 이 새끼가 저거를 하기 위해 칼질을 몇 번 했을지가 이게 좀 상상이 안 돼요. 솔직히 쌤도 요리를 좋아하거든. 근데 나도 칼질 그렇게 못했다고 썩썩썩 이렇게 하거든. 근데 걔는 축축축축축축축축축축 쓱쓱쓱 이런다니까? 사과도 샥샥샥샥 미국 깎아. 나는 사과 깎으면서 막 다 일하는데 그럴 때 난 그게 멋있어. 그리고 요리할 때 볶음 같은 걸 하면 어떻게 해? 제육볶음을 한다. 그럼 양념을 넣고 양념과 고기를 어떻게 하죠? 버무려야 돼, 이렇게. 막 뒤집으면서. 요리하는 사람들 그거 어떻게 뒤집어? 이렇게 이렇게 뒤집지. 이걸 웍질이라 그래. 질은 이제 무슨 질? 물장구 질, 병신 질, 질할 때 그 질이야. 그리고 웍이라는 건 이게 아래가 깊은 약간 좀 깊은 후라이팬 같은 느낌? 중국 요리하는 그런 좀 깊은 후라이팬 있죠. 그런 걸 웍이라 그래, 이름이야. 근데 그거를 이제 안으로 이렇게 뒤집고 있으면 이게 힘드니까, 크고 또 이게 불이 막 올라오니까 이걸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걸 걔네가 이제 개발을 한 거지, 요리사들이. 아주 오래 전에. 그래서 이제 그 짓을 후라이팬으로도 할 수 있고, 이게 총사리가 있는 거로 다 할 수 있는 거고, 그걸 웍질이라 그래. 근데 얘가 웍질을 할 때 가장 대표적인, 얘가 엄마들 파전 부칠 때 뒤집는 거 알죠? 그거 샥 해가지고 뒤집는다고 생각해봐. 물론 엄마들 잘하시겠지만 하면 어떻게 돼? 아니. 기름 씨 막 튀어. 그리고 뒤집히면서 반으로 접혀. 계란 후라이도 해봤죠? 해봐. 막 병신데. 근데 그거를 샥 뒤집을 때, 또는 그 안에 있는 그 양념들이, 그 웍질을 하는 이유는 내가 손 쓰지 않고 얘네를 다 잘 버무리기 위해서거든. 근데 그거를 할 때 밖으로 막 재료가 막 튀지 않고 안에도 잘 섞일 때, 저렇게 이 짓거리를 하려고 몇 번을 이 짓을 했을까를 생각하면 되게 멋있어. 실제로 멋있고요. 얘는 여자를 꼬실 때 맨날 집으로 데려와서 이제 잠깐만 기다려 이렇게 찹찹찹찹찹찹찹찹찹 이렇게 해. 여자들이 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뭐 농담이지만 뭘 말하는 거냐면, A차 B라는 거는 A에서 B와 겹치는 걸 빼라는 거였잖아. 이 짓거리를 너네 머릿속으로 수십 수백 번을 하면 이거는 그냥 당연히 그거가 돼. 아주 어렸을 때 너네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졸라 무섭게 생긴 사람이 너네를 보고 막 까꿍 이럴 거 아니야. 그게 니네 아빠야. 그거를, 그 얼굴을 보고 너네 놀랍게 안 놀랍게? 졸라게 놀랐어. 그치? 우리 아빠도 나처럼 생겼을 거 아니냐. 나보다 더 무섭게. 그럼 나는 어렸을 때 그걸 보고 졸라 무서웠을 거 아니야. 그래서 딱 하면 그 얼굴을 보면 울었게, 쳐 울었겠지. 근데 몇 대 쳐 맞고, 근데 또 이 사람이 맨날 얼굴을 들이대니까는 이게 나쁜 사람이 아닌가 싶고, 또 엄마랑 얘가 같이 있고 가서 뽀뽀도 하고 이러니까는 아 엄마랑 친한가? 아 그게 우리 아빠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우리 아빠인 거는 내가 외우거나 뭐 한 게 아니죠.
수없이 반복된 어떤 학습 효과란 말이야. 아, 얘는 나쁜 사람이 아니고, 알고 보니 얘는 우리 엄마랑 같이 사는 아저씨네. 그걸 우리 아빠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된 거야. 그쵸? 그러니까 너네도 이런 거를 그렇게 해야 돼. 영어 뭐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짓거리를 수업 시간에 조금 하는 연습을 하고, 나머지는 집에 가서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시간을 그냥 보내면 참 이게 집에 가서 다시 하긴 힘들어. 그러니까 나랑은 칼 잡는 연습,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아니고 이런 걸 배우는 거야. 그 집에 가서 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아, 다치네, 피가 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힘든데 하다 보니까 좀 빨라지고, 이거를 집에서 하는 거라. 알겠죠? 그러니까는 그 이제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이러는 게 결국 이거를 나랑 같이 사고 하는 연습을 한 3, 40분 동안 하는 거. 이게 잘 되는 애들이 속도를 받아. 그러니까는 수업 시간에 그런 연습을 해. 수업 시간에 멍하고 핸드폰 시간 몇 분 남았나 보고 조는 건 괜찮아. 일어나면 되잖아. 이러고 그냥 아 엄마 이거 배고파 막 이러고 있으면은 그 연습할 시간을 놓치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런 연습을 되게 많이 해봤을 거 아니니. 그러니까 너네한테도 하라고 하는 거고 말이 길었고 빨리하게 겹치는 부분이 누구야? 그러니까 이 노라는 거에서 그 A를 싹 빼면 뭐가 남아? 왜 안 남는다고요? 아까도 얘기했지. A에서 B랑 겹치는 걸 빼면 뭔가가 남아 안 남아? 아니 아니 일반적으로 남잖아. 근데 이게 뭐래? 어 그럼 이상한 거 안 이상한 거? 이상한 거라고. 근데 이상한 거 중에 가장 많이 나온 게 누구라고? 이거라고. 됐나? 그래가지고 A가 B에 들어있나 B가 A 들어있나 그려보시고 이거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돼. B에서 A 빼면 누구 남아? 도넛 모양 남죠? 안 나오겠지 시험에는. 마지막 아니 마지막이 네 번째 이런 관계라면 잘 봐. 누가 더 작은 집합이야? 그러면 반대는 누가 크게? B, A. 그치. A가 크죠. 다시 누가 더 작어? 네. 반대는 누가 큰 거야? 그래 A가. 됐지? 그래가지고 A의 반대와 B의 반대 중에 누가 크다? 어 이게 바뀌어요 관계가. 반대니까. 맞지? 근데 봐봐. A의 반대는 내가 손으로 지금 가리키는 여기야. 근데 B의 반대는 조금 바깥이야. 그럼 누가 누구를 먹고 있는 거야? A의 반대가 B의 반대를 먹고 있는 거죠. 왜? A의 반대는 이게 전체 집합이 빨간색이라면은 이렇게 생긴 안쪽에 있는 게 전부 다 A의 반대인 거야. 이해됐나? 근데 B의 반대는 누구죠? 요 밖에 있는 것만 B의 반대지. 네. 그럼 누가 더 큰 거야? A. 그치, A의 반대가 지금 노란 거를 먹고 있는, 안으로 품고 있는 거잖아. 그럼 둘 중에 누가? B가? 요렇게 된다라는 거. 됐나? 아 근데 이거는 뭐 별거 아니죠. 아, 이렇게 될 때는 반대끼리는 이게 바뀌는 거야. 됐니? 자 마지막 이거 바꿔볼게. A차 B는 어떻게 된다고? A 교 B 여 됐나? 여 싫어 안 싫어? 그래서 양쪽에 여집합 붙일게. 이거 뭐 돼? 이거 합. 자, B여는 B 공은 어 이게 맨 마지막에 있는 얘야. 됐나? 그럼 너네는 맨 마지막에 있는 건 어떻게 하면 돼? 네. 전체 여집합 붙인 걸 옆에다 써놔. 여기 여집합 붙이면 누구 돼? 얘는 얘는 B여. 얘는 공집합. 어 그게 얘랑 똑같은 거지 지금. 됐나? 아 다섯 번째 놈은 그거구나. 알겠죠? 그것까지 했으면 다시 돌아옵시다. 43 55분 55분에 몹시나? 아 종치도 했네. 어 여기까지 먼저 42까지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내일 43이랑 뒤에 있는 거에 가지고 집합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어쨌든 뭐 얘기했지만 수업 시간에 이런 거 잘 활용하고 그 다음에 늦었거나 앞에 빠지거나 한 사람들은 그거 잘 좀 채워놓고 합시다. 오늘부터 우리 이제 중간고사까지는 열심히 달려가야 되니까는 내가 일일이 체크해서 잘 마무리 시킬 테니 너네도 노력 많이 하시고 좀 치면 마십시오.